자, 오늘은 저번에 했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뒷이야기부터 이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알렉산더가 엄청난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세운 이 제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정복한 모든 그 정복지들에게 어떤 차별 같은 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의 제국의 어떤 시민이란 표현은 안 되고 신민이고 모두가 평등하고 어떤 뭐 지역의 사람이라고 해서 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내보쳤던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일부러 그 정복지들마다 그 지역에서 잠깐씩 좀 머물면서 거기를 좀 그러니까 좀 자기화시키는 뭐 그러한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거의 뭐다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놓고 좀 머물다가 그러다가 다시 정복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0대 초반에 전쟁을 하러 나간 다음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전쟁만 한건 아니고 어디 갔다가 이제 점령을 하면 머물러서 이제 좀 자기 사람으로 이제 만들고 또 조금 머물다가 애까지 놓고 나는 그 다음에 또 떠나고 또 정복하고 머물고 이런 식의 행동을 좀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다 한 지역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다리 설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뭐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좀 전제주의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주기도 하는데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좀 강력한 왕권 뭐 그런 걸 확립하지는 못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 죽고 난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의 제국은 각 지역별로 다시 쪼개지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요 시기를 보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헬레니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알렉산더의 기본적인 유산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잘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역에 따른 차별은 없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제일 뛰어난 자가 제일 우수한 뭐 신민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자가 제일 좋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오늘날 현대 사회와 제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나름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옛날에 그 학교 다니던 시절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은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적 계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다는 거 기억나죠? 뭐안날 수도 있고 안날 수, 너무 옛날이라. 요즘 고등학생들은 이런 거안 배우는 걸로 알아요. 학교에 가보면은 요즘 애들은 가끔씩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가끔씩 아니고 그냥 자주 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80%의 확률로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처음 들어봤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다가 한10% 정도? 그 정도이고 좀 안다 하는 애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요즘은 이런 걸안 배우나 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 무엇을 추구했는가,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 상황? 뭐, 그쪽을 한번 돌아가 볼까?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보자.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그전에는 박근혜였고, 그전에는 이명박이었고, 그전에 노무현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가 언제죠? 2000년 초반인가? 오래됐네요. 그죠?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물론 그때도 뭐 취업이 안 된다 그런 말 되게 많았지만은 지금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니고 있던 시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뭐 그러니까 왜 회사에서 뭐 뽑아달라고 뭐 무슨 뭐 종이 같은 거 보내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뭔가 막뭐 서류 같은 거 많이 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취직업하고 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었어요. 저도 그렇게 나갈 뻔도 했었고.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없겠죠, 요즘은. 자, 그 시절에 되게 유명했었던 어떤 문구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뚜렷하게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웰빙이었지, 웰빙.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힐링 타령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헬조선 뭐 이런 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간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포기해버렸죠.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좀 혐오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확실히 웰빙, 뭐 힐링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주된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많이 줬었어요. 힐링 캠프 이런 것도 있었고요. 돌이켜 보니 그때가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솔직히 진짜. 자, 아무튼 자, 그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뭐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 뭐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헬레니즘 시대 당시가 딱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 당시에도 힘든 사람은 힘들었을 테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꽤나 괜찮았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자기 능력에 따라서 굉장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능력이 안 되면 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무엇을 따지기 시작하냐면은 뭐 올바름과 그름 이런 거 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가, 이런 걸 묻기 시작해요. 자, 그래가지고 철학이 개인의 어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또 주관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두 개의 학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이 다르지만 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핵심은 질문 하나거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냥. 알겠죠? 자, 그걸 그냥 찾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웰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힐링할 수 있을까? 그건부터 시절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최소한 저놈을 찢어 죽여라 하면서 이제 지금 같은 어떤 혐오의 시대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한번 볼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해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언제 내가 행복한가라고 묻는다면 쾌락을 추구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쾌락은 그럼 어떠한 쾌락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적인 어떤 뭐 성욕만을 난 추구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이런 애들이 이제 뭐 N번방 같은 걸 만드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행복하다, 나는 여행을 가면 행복하다. 자, 그런데 뭐 어떤 뭐 물질적인 것들, 뭔가 좀 가진다거나 이런 것을, 또는 뭐 욕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측면이 강하죠. 당연하죠. 자,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욕망의 해소를 통해서 얻는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오늘날 정신분석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되죠. 욕망은 만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 부분은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보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좀더더큰 어떤 불쾌감을 가져오기가 쉽다라고 말하게 되죠. 뭐좀 단순하게 얘기해보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배가 되게 고파. 그래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는 이 불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막 많이 먹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혼냈으면 좋겠는데 끝도 없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많이 부르기 시작해. 더 먹어, 더 먹어. 그러면 뒤에 가면 결국 뭐가 오느냐? 불행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살이 찐다거나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많이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쾌락보다는 불쾌가 훨씬 더 많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살도 찔 테고, 그러면 살찌면 난또 불행해지고, 또 다이어트 해야 되고, 또밥 먹고, 그러면 또살 뚱뚱해지고, 뭐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지 않는가?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사치와 향락, 뭐 지나친 욕망 위주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당신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없.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엿보인다라고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당대의 사람들의 생활 풍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비판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추구하다라고 얘기했냐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네가 많이 가지고자 해서 불행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간단하네. 안 가지면 돼. 무소유. 약간 좀 법정 스님 스타일로 가는, 법정 스님 맞나? 자, 아무튼,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요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려고,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막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성공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에 저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지나친 경쟁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뭘 얻을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얻는 마음의 평안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타락시아라고 불러요. 알겠죠? 뭐라고?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욕망에서 벗어나 삶을 간소하게 했을 때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사상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 미니멀리즘 있잖아요. 최대한 더 적게 가짐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많이 가지지 않고자 하게 되니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필요도 없게 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의 고요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 미니멀리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소유, 미니멀리즘, 아타락시아는 사실상 맥락이 같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소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논리가 이제 전개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안 되는 걸막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그걸 막 가지고자 너무 무리하려고 할 때, 그럴 때좀 이제 불행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왜그 흔히 왜 어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갔을 때, 그때 되는 거지. 네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하는 엄마 아빠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고요. 제가 자꾸 순리를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자, 딱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냥 조화롭게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자연의 질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냥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항상 그 자리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고 행복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욕망이나 욕구에 휘둘리는 거는 어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질서, 로고스에서 좀 많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질서에 완벽하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사실상.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역시 지나친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뭘 느낀다? 아파테이아를 느낀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역시 마음의 안정. 알겠죠? 둘다 핵심은 똑같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안정돼야 한다. 그럴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조각상을 하나 볼까?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조각상은 아내를 죽이고 자결하는 갈리아인 조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남자가 칼을 있는데 자기 가슴팔이 꽂고 있고, 밑에는 한 여자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이미 죽인 상태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전쟁에서 패한 갈리아인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결하는 모습을 담아놓은 이제 조각상이죠. 자, 굉장히 좀 잔인해요, 이게.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자, 이 조각상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아내를 죽이고 자살을 선택하는 남자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마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좀 참담한 기분? 그런 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는 이 아내의 얼굴에 사는 좀 깊은 비애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갈리아인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자, 그럼 만약에 수토아학파가 얘네들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고 살았으면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로고스를 따랐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전쟁을 왜 했냐? 사실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소유욕, 이기심, 명예심, 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사태가 전쟁이라고 본다면은 이 전쟁의 중심에는 오만 가지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전쟁 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욕망 때문이다라고 본다면은 이 수많은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불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질서에 순응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아파테이아를 얻고 이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았을 텐데. 에피쿠로스도 똑같았겠죠? 왜 그렇게 많은 걸 얻어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네가 차라리 그냥 욕망을 최대한 제어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고요함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은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회가 살만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옛날에 그 그리스 이집트 그당 그것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를 보면은 제1중간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는데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면요 뭐 행복이니 뭐니 이런 거 논하지 않습니다. 뭘 논하는 줄 알아요? 죽음에 대한 걸 논의하게 되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좀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같은 걸 많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행복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 몸은 내 삶이 불행해서 행복을 논한다? 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살기 좀 좋았기 때문에 행복을 논한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이 시대는 확실히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헬레니즘 예술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